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할 이루리의 황혜정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답변을 주셨던 대부분의 참여자분들이 한국장학재단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라고 해요. 또 시간적 여유가 없고 힘들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직접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하셨던 남은주 멘티님의 인터뷰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 2팀의 김세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회리더 멘토링에 대해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연락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대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남은주라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한문교육과 앙트레프레너십을 전공하고 있고 올해 3학년이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리더 멘토링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제가 새내기 때부터 활동해왔던 대학생 연합교육봉사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때 참여하고 있던 선배들이 사회리더 멘토링에 참여했었는데 되게 좋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리더 멘토링에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인생에 멘토가 있다는 것은 엄청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신 멘토님께 배우면서 성장을 하고 싶었어요. 특히 작년에는 창업이라는 걸 접하고 나서 기업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내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사장을 하셨던 멘토님께 소중한 배움을 얻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이나 지원 시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활동은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활동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멘토님 한 분의 대학생 멘티 여러 명이 팀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보니까 같은 멘티들과의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시의 꿀팁이라고 하면 멘토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 선택하시기에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때 제 진로 희망과 관련한 멘토님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고, 커리큘럼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도 따져봤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멘토님이 쓰신 소개글을 열심히 읽어보았는데요. 저는 멘토님을 고를 때, 한번 멘토는 평생 멘토다 라는 말을 보고, 작년에 멘토님이셨던 조영철 멘토님으로 지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멘토링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멘토님이 잡으신 주제에 따라 멘토링이 진행이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여름에 다 같이 1박 2일로 워크숍도 가고, 또 문화체험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활동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아마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기업, 경영, 철학, 역사 등에 대해서 멘토님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멘토링 11기 멘티였는데요. 2기 때 수료한 선배님들, 그리고 6기 때 수료한 선배님들을 만났던 게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멘토님과의 멘토링을 통해서 창업이나 취업에 성공하신 선배님들을 뵙고 조언을 들으면서 지금 시기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팁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멘토님은 한번 멘토는 평생 멘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료하신 선배 멘티들에게도 계속 조언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활동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멘토링 활동을 수료하려면 봉사활동 시간 8시간 이상, 리더십 콘서트 참석, 그리고 일정 퍼센트 이상의 활동 참석이 이루어져야 수료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봉사활동 시간은 미리미리 시간 될 때 채워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회 리더 멘토링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대학생이 사회에서 성공하시고 또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멘토님들을 만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장학재단 사회 리더 멘토링을 통해서 저희가 평소에 쉽게 만나기 어려운 분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팀 활동을 하면서 다른 팀원들과의 협업 능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사회 리더 멘토링이란 땡땡이다. 은주 멘티님에게 사회 리더 멘토링이란 어떤 존재였나요? 저에게 사회 리더 멘토링이란 2020년 최고의 선택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에 가장 잘한 일을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사회 리더 멘토링을 통해 조영철 멘토님을 만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플랜을 생각해보면서 보다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멘토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멘토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나는 나다 라는 정신으로 도전해보고 저질러보는 힘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을 망설이는 예비 대학생 멘티들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인생에 멘토가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고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추천하는 활동인 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루리의 김세은님과 남은주 멘티님의 인터뷰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신 남은주 멘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영상을 통해 전에 있던 궁금증들이 모두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사회 리더 대학생 멘토링은 매년 1, 2월에 함께할 멘티들을 모집한다고 하니 기억해두셨다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할 이루리였습니다.